바람이 없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이템을 조금 안 따라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어떤 게임사와 퍼블리셔들의 어떤 이미 굳어진 생각에서 아이템 팬에서 광고도 갖고 오고, 넌 퍼시싱 유저들 대상으로 오퍼를 진행하자, 라는 지금 아주 거센 물결이 지금 이면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오퍼를 팀을 운영하면서 게임의 수익성을 부수적하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리포트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런칭할 때, 그리고 주요 통과 났을 때, 괜찮은 숫자 나왔을 때, 그리고 이벤트 진행하거나 할 때, 또 스스로 이제 미디어 PR 진행하는 부분, 굉장히 같이 빠르게 될 거고요. 이렇게 마케팅 부분까지 정리가 되면, 가장 중요한 정산입니다. 네. 지금 레포트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클리로 지금 제공되면서, 그리고 먼슬 리포트가 또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매출 또는 트래픽 감소 시 저희가 바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서 그 머티피케이션 플래닝 리포트가 또 제공될 거고요. 게임은 첫 번째부터 완벽한 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실 테고,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리포트에 근거해서 조금 더 스피디하게, 그리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게임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정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레포트 커버리지는 싱글게임은 다운로드 수, 그리고 이제 페이드 유저 수,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팀원들이 일하는지, 그리고 액티브 유저까지, 그리고 가입자 수, 그리고 구매 전환율. 싱글 게임은 이 정도 다시 커버가 될 거고요. 네트워크 게임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나 지금 가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게임은 커버리지가, 풀 커버리지가 될 거고요. 모디피케이션 트레이닝 레포트는 기본적으로 개발사의 스피디한 팔로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플래닝 안을 내놨을 때 쳐낼 수 있는 거는 쳐내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프라이티를 세워서 이것부터 진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협력을 진행을 해야 사실 효과를 이룰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저희가 열심히 레포트만 만드는 꼴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직접 퍼블리싱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경쟁력이 있는 베네핏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 잘 알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저희의 제안은, 저희가 예를 들어 50개의 괜찮은 게임들을 발견을 했는데, 저희는 50개의 게임을 모두 다 퍼블리싱을 할 수 없으니 여전히 괜찮은 게임들을 저희가 긴밀한 협력을 갖고 있는 어떤 퍼블리셔들과 연결을 시켜서 계약이 이루어지게끔 서포트를 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퍼블리셔들이 저희가 중간에서 에이전시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게임들과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포지션을 하는 건데, 이쪽에서 라이선스가 나갈 거고, 미니멈 가격이 나갈 거고, RS 레이저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이 나갈 거고, 그리고 우리랑 계약을 하면 마케팅 플랜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마케팅 미디어 밸류 가치로 얼만큼 팁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받아내서 계약이 성사되게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발사 입장에서도 정말 맞는 와이 퍼블리셔를 찾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게임이 시작이 나고 구매력 모니터가 나고 그리고 시장에 경쟁 게임 분석해서 이 게임이 되겠다 라고 일차적으로 판단이 되면 MGL 얼마가 받아줄 건지 그리고 마케팅 플랜은 얼마만큼 확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퍼블리셔들을 저희가 일단 소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퍼블리셔들도 최대한 캐주얼 게임 퍼블리셔인데 다음 달에는 IPG를 들어볼게요. 뭐 이런 퍼블리셔는 사실 정성이 없는 퍼블리셔들이 있고 우리는 미드코 이상만 합니다. 우리는 캐주얼 게임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게임을 확실히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다 각각 퍼블리셔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솔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솔팅이 된 퍼블리셔 대상으로 게임 소개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일단 게임을 받아서 그레이딩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기간이, 그레이딩 기간이 사실 2주 이상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퍼블리셔들은 게임 구성을 전담으로 하는 팀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주 안에 그레이딩 결과가 나오는데 조건에 대해서 이제 협상합니다. S급이 나왔고 A급이 나왔고 B급이 나왔고 C급이 나왔으면 C급이나 다른 나라도 있고 B급이면 뭐 이 정도 시장에서 구성된 어떤 가격을 얘기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매력적인 기회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계약 조건으로 게임 개발사의 동의를 구해서 문제가 없을지 퍼블리싱 컨트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계약은 어떻게 됐고 이제 현금금은 어떻게 됐냐. 게임 스튜디오와 홍사에는 이제 에이전시 컨트롤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홍사와 퍼블리셔는 퍼블리싱 컨트롤을 대리로 맺게 됩니다. 그러면 퍼블리셔는 MG와 IF와 그리고 운영 수익에 대해서 이제 홍사 쪽에 입금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정산을 에이전시를 제외한 이제 정산 금액을 이제 게임 스튜디오로 이제 입금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서 이제 좀 풀서포트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법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세 가지 그리고 왜 저희와 퍼블리싱 대화를 했을 때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지